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모처럼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있습니까? 특히 하반기에는 뭐 의장 활동도 많고 지역 행사 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을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올해 7월부터 후반기로 그렇죠. 들어서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였고 뭐 지역 행사도 많이 있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네. 또 예산 내년 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활동도 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우리 강철남 의원님 말씀 마찬가지로요. 전 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예. 우리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이 계셨던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셔서 예. 강철남 위원장님이 하시던 일 조금이라도 바톤을 받고 있고 눈 뜨면 주말입니다. 눈 뜨면 주말인 것 같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지역 행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열리면서 지역 행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좀 교육위원회 있다가 이렇게 행자위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일반 행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 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본격 토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편성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 제출됐는데 네. 그 도에서 당시에 제출하면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민생 안전 최우선으로 예산을 네. 편성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반영했다고 보고요. 우리 지금 심사가 아직 되기 이전이지만 그런 부분의 의미를 갖고 저희도 심사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청소년, 소상공인, 농업인 이런 쪽으로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가 저희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도 당초에 우려했으나 한 7조 2천억에서 한 7조 5천억 정도 해서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 우리가 세부사항은 반드시 좀 살펴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으로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남근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도의 도정의 예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총 동원된 예산이다. 예. 도정의 확정 예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세임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늘고 건전 재정을 생각해서 지출을 줄이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확장 재정을 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번 예산 편성안에서 보듯이 기관별 예산을 보면 제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00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이 제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3%, 서귀포시 예산이 한 9% 정도 편성이 안 된 것을 보고 너무 도 예산에 집중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예. 내년 뭐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도지사 공약사항만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돼서요. 예.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출연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특이하다. 뭐 이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을 총동원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가용할 수 있는 재산에 지방채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지방채, 우리 재정 안정화 계정이 들어가고요. 통합 계정,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그 들어가는데 이게 참 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너무 과다한 지방채라든가 통합 계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채무 비율이 안정화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의 뭐 여러 가지 상임위 과정에서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한 9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근데 시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대로 예산, 제주시의 도시계획도로 한 76개가 있는데 76개의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이 7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있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채무 비율, 그다음 뭐 불균형 요소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아까 이남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채 발행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딱 2,200억. 보통 2,200억. 해마다 1,000억에서 한 1,400억 최대 이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2,200억 그리고 또 내부 유급보금 재정안전화 기금이라든지 이게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늘어나는 3,000억대 예산이 사실은 지방채와 내부 안정화 기금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일단 있고요. 근데도 어떤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일부 늘어나 줘야 되는 거는 또 동의를 하고 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조직의 일반 행정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남군 의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도 했는데 세부 사항은 꼼꼼히 살펴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예산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역시 뭐 민간 보조금 분야 뭐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불만도 적지 않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제주 지역의 이런 보조금 비율이 전국 대비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좀 딜레마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방 보조금 비율이 제주도가 한 10% 수준인데 다른 광역 단체는 한 1%에서 5%. 그렇죠. 근데 기초단체는 뭐 14% 15%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초가 없는 지역이라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이 좀 일방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운용하는데 좀 비건전하다는 요소도 있고요. 좀 예를 들어보면은 타 지역에는 농작물 재보험 보험료 사업이 한 200억 원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은 보험금으로 편성했는데 우리는 보조금으로 일반 편성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민간단체에 따른 어떤 행사보조 그리고 경상보조는 일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일부 줄여서 아주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회나 도정에서 고민을 해서 요거 좀 건전한 쪽으로 줄여 나가는 걸로 방향을 정리하는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던가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넉넉할 때는 걱정이 뭐, 없습니다. 그렇죠. 세수가 넉넉할 뭐, 돈만 때는 많으면 걱정이 없는데요. 지금은 다 어렵기 때문에 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이래 전체적인 명제에는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보정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민간 보조금을 줄이는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지방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 요소로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싶고요. 민간 보조금이 되는 게 어쨌든 도민들이 직접 그렇죠. 느끼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읍면동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각양각층에 분배되는 예산이기도 해서 이거 민간 이전 자금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별을 잘 가려야 되는 게 뭐 저희 도의회에서도 역할이고 뭐 도정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민간 보조금, 이제 읍면동 지역 예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하고 이제 그럴 텐데 아마 이제 집행부와 도회 간 힘겨루기 양상도 이제 재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난해 역시 사실은 이 예산을 놓고 파행안이 좀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그나마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가 라는 뭐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이번에 좀 이런 게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언론상에서 보는 뭐 이렇게 파행이다 이제 예산 심의할 때가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도정하고 의정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차이. 우리는 도정을 견제하는 차이에서 예. 좀 일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주제는 가장 최고의 지향점은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는 과정이다. 우리 도정하고 의정이 대립형 형태로 기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예산 그 정책심의협의회 이거는 지금 도하고 의회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하자라고 나올 수는 없고요. 다만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자. 그렇죠. 큰 방침. 예, 큰 방향으로 올해 내년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자. 이런 식의 어떤 합의, 예. 소통, 이런 식의 소통을 통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도 있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된 보조금도 있거든요. 예.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뭐 의회하고 도정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식의 예산 편성과 심의와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도 기본적인 모든 게 중심은 도민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예산 정책 협의회 같은 건 없었던 거죠. 네, 일부 활용을 하는데 큰 주제를 갖고 이렇게 미리 주제를 갖고 사전에 협의하는 거고 뭐 의장님이나 도지사님 또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규모가 얼마다 예. 어느 분야에 뭐 몇천억이다 이런 거는 중간중간 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갈등으로만 또는 파행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예. 약간 좀 혼란스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 과정의 하나인가 아닌가라고 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에 대해서 우리 이낭근 의원은 어떻게 글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 정책이 늘 해마다 혼선을 빚는 게요. 지금 이제 우리 행정체제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에서 이제 광역 사무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이제 광역 사무의 차원보다는 이 기초 사무에 의해서 민간 여러 가지 그 예산에 대한 요구들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간극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산 정책 협의회라는 게 도의회 기본 기능인 도의회의 도정을 견제하고 예. 예산을 통해서 도정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정책협의회라고 표현을 하면 너네들끼리 짬짬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비춰질 수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뭐 제안을 한다 그러면 예. 예산정책협의회라기보단 각 지역에 어차피 지금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도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이 된 거고 그 의원님들 각자의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민원 현안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저는 이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읍면동하고 지역구 의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해 줄 수 있는 약간 실링 예산 제도를 통해 이 간극을 좀 좁히는 방향이 전 낫지 않을까. 실제로 아까 종양은 강철남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의 큰 규모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제시를 해줬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예. 된다 그러면 각 도의원님들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지역구 민원을 좀 더 원활하게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예산만 아니더라도 네. 우리 좀 집행부와 의회 간 평소에 일반 현안에 대해서 좀 소통 같은 게 잘 이루어집니까? 뭐 국민의힘은 뭐 그렇다 쳐도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맞추는 형태, 아까 조금 전에 예산을 예. 해서 정책협의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시도는 그 있고요. 뭐 아주 세부 사항까지 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크게 잘 되고 있다, 크게 잘 못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양 기관의 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또 그 결과가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나름대로 서로 기관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 물론 소통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뭐 소통은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은 계속하고 예, 있는 예. 것 같은데 아까 같은데, 우리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기관의 수장들끼리의 소통은 뭐 그다지 큰 게 아니고요. 우선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 가지 도정 질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 상황에서 도지사님의 여러 가지 형태들 예. 이런 형태들이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소통의 형태 이런 것보다는요. 수장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의원들,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들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뭔가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시지만 그런 걸 서로 고루고루 섞어서 도정에 잘 반영해 주시는 게 진정한 협치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아니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고요. 그 이렇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거의 결과의 하나로 내년 예산이 좀 예쁘게 잘 심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예산 분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네. 내년 뭐 세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출해야 할 부분은 많고 네. 그렇다고 민간 영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간극, 도민과의 간극 해마다 반복되곤 하는데 예산 편성과 심의 처리 있어서 좋은 의견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예산 분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남근 의원 먼저.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도 입장 아까도 뭐 말씀드렸죠. 광역사무하고 기초사무하고 혼재되어 있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도정에서도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예, 저 예산을 바라봐줘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많이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의회 입장에서는 형평성보다는 지역 간 다양성과 특이성 이런 부분의 이제 입장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형태가 좋을지 이런 부분은 연구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 안에 서로 간의 신뢰 뭐 이런 부분, 서로 간의 인정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런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앞으로 뭐 어느 각 지자체마다 예산 과정에서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만 그 과정의 소리도 좀 더 훌륭한 소리가 나와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내년 예산만 봤을 때 아마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예. 중앙정부의 어떤 교부세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예. 그나마 주겠다고 약속한 교부세도 상황에 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국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지방세도 3%쯤 증가한다고 하는데 예. 지방세 이게 우리 지방 소비세 빼면은 사실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뭐 공조직의 인건비라든지 행정비용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이런 거 빼버리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우리가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이 의견이 예산 편성하는데 곳곳에서 숨어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적절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좀 부족해서 도정 중심으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소위 도민들이 볼 때는 갈등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소중한 돈이고 한쪽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 이번 주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현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네.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뭐 여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 아쉬움을 꼽는다면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강철남 의원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예. 민생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열린 자체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의 예. 지정과 관련돼서 의지를 밝혀주신 것도 예. 큰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은 탐나 연구센터의 국비를 지원해서 제주도도 어떤 문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예. 이런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준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근데 좀 아쉬웠던 예. 게 뭐 우리 이남근 의원님도 얘기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청 예, 관광청에 대한 예, 예, 예. 논의가 좀 미진했다. 그리고 지사님도 그 현장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힘을 실어줬으면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사삼과 관련해서 뭐 추념식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약간 논의가 돼 있지 않아서 또는 약속이 돼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관광청 행정체제 개편 사상 이렇게 예. 세 가지를 좀 꼽아주셨습니다. 뭐 더 있지만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저 역시 마찬가지로요. 강철남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꼽아주신 대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뭐 예. 제주 관련 뭐 14개 실천 과제 대부분이 예. 공항과 항만 개발 그리고 뭐 유통 산업 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의 과제였다면 상급 종합병원 지정만큼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아주 예.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동안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단골 공약이었을 겁니다. 공약을 내세우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예. 수건 사업을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운 부분보다는 오영훈 지사께서도 기대 이상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듯이 어쨌든 제주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민생토론이 도정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만큼 제주도를 위해서 여야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협력해서 이 여러 가지 성과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뭐 아까 뭐 국회의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 정부도 안 된다, 국회의원이 해도 안 되는 걸 대통령이 와서 딱 말 한마디에 바로 이제 복지부 차관이 예. 와서 이제 둘러보는 거 보면 역시 이제 대통령제 국가구나. 라는 걸 새삼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건 좀 후속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까지 좀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이제 상급종합병원만 말씀드리면 뭐 복지부 2차관이 내려오셨죠. 그렇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이 결정이 안 됐던 게 우리가 수도권 권역으로 같이 묶이면서 그렇죠. 다른 병원들과의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 제주도에서는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뭐 의료진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모두 역시 제주도가 또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이 역할에서 제주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저희들 고위원들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부가 빨리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 제주도 국회의원, 뭐 제주도의회 다 같이 협력해서 여기서 오는 민생토론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제주도정에 잘 녹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예. 이때 바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이게 민생토론의 효과이기도 할 겁니다. 아, 예. 민생토론에 한번 이루어짐으로써 중앙부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예. 벌써 상급 종합병으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민생토론의 효과라고 보고요. 뭐 기회가 되면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예. 얘기지만 아마 제주도에서 핵심 과제 22개를 예. 선정해서 이미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속 축제에서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최대한 약속한 사항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쭉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도정과 반발 처리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예. 예, 그런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한계라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분명히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뭐 지사님은 같이 국회도 방문하고 각 위원회별로도 가고 또 국 단위로 관련 부처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같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 또 내년 예산하고 연동도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그 나름대로 지역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민생토론에서 그 발표했던 22개 사업 전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도정에서 늘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도의회와 뭐 상설협의회든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제주도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뭐 제2공항 문제라든가 신항만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질 수 있게 도정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강정의 사례를 봤듯이 이게 도민의 분열로 이어져서 사업을 하려는데 도민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도정에서 세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남근 의원 출연했길래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게 가장 아주 좋은 기회인데 네. 이상하게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국민의힘 차원의 논평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당원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민생토론회 자체가 전 좀 아쉬운 면이 아까도 아쉬운 점을 얘기하라고 네. 할 수 있었는데 네. 아쉬운 점이 저희 도당이나 저희들 당 소속 도의원들이나 이런 협의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도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저희들 당 입장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의제 설정 부분이 조금 뒤로 미뤄진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섭섭한 면도 뭐 이게 방송이 나가면 제 공천에 좀 영향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토론회의 예. 가장 주인공은 우리 제주도민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민들이 이익이 된다면 예. 저희 당의 논평하고는 관계없이 민생토론회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예. 그게 지켜지면 그때의 정중히 예,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의 취적사항을 남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예. 잠깐 중간 얘기를 하자면 예. 개인적으로 제가 제주도의 지방시대위원회 그 의회 추천 의원입니다. 아, 예, 예. 지방시대위원회. 예, 근데 사실은 이때 참석을 요청받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도 다르고 해서 거기서 갈등 있는 모양을 보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있었다. 살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국민의힘 쪽에는 없어가지고 그게... 지방시대위원회 의회 목 의원이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연계해서 하나만 현안 예.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예. 뭔가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구역은 현재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민주당이기도 해서. 예, 사실 뭐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입장을 어떤 식으로도 정리하기 이전에 입법 활동을 먼저 해서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고 예. 사실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도민들에게 혼란을 드렸다는 점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오영훈 지사께서도 아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권은 무시할 수 없어서 활동하는 거 인정은 하지만 예. 우리 낱낱이 살펴보면 2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 참여단 예. 그리고 각종 토론회 뭐 여러 가지 수기 형태의 내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아니고요. 예. 물론 저도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오영훈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예. 그 당시 행자위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도민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예. 네 개시를 원했던 사람이지만. 도민이 3개를 원하면 그게 맞다 라고 해서 우리 행자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게 맞다면 이게 가장 큰 아니고 중심 안이 돼야 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조금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까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은 있고요. 어쨌든 약간의 시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간극이나 입장차는 분명히 정리될 거라. 정리될 것이다. 거라 나는 예. 저는 기대도 하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뜬금없습니다. 예. 뜬금없고 강철남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2월에 오영훈 도지사님께 이제 지사가 최종 권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하고 오영훈 지사님도 개인적으로 뭐 그때도 소회를 밝혔지만 당신이 권고안을 수용해서 뭐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인 건데요. 이게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김한규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역의 민원을 잘 들어서 국회의원이 뭐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게 그렇죠.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지역의 지금 각 수장들 국회의원 세 분 예. 중에 위성권 의원 위성권 의원도 이번에 법안을 병합 발의하면서 약간 위성권 의원의 위치가 좀 약간 애매해져 버려 행안위 소속인데도 좀 애매해져 버려 김한규 의원이 자기 입지를 너무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지금 오영훈, 문대림, 위성군 이 3인방 체제에 당신의 입장을 좀 더 눈에 당신의 내 의견 전혀 듣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해 이런 형태의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게 된 게 아니냐 뭐 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도민들이 한 명씩 바라보는 입장이 분명히 주민투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도 되고 아니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뭔가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데 예. 지금 행안위에 우리 주민투표 수용 권고안 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깃장을 놓은 거 예. 진짜로 밥상 엎어버린 거 아니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예. 한번 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정도로는 김한규 의원이 크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세 개시로 나눠졌을 때 뭐 제주시 갑불 서귀포 예. 갑자기 우리 쪽이 너무 손해다. 뭐 행정기관도 많이 없다. 인구도 예. 적어진다. 지역 총생산도 적어진다.
이런 의견이 아마 일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의견이 아마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 이렇게 시도 입법권을 활용해서 시도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그것까지는 정치적인 정치인이 몫이라고 보지만 시기라든지 예. 방법에서는 정말 도민과 궤를 달리한다. 이남근 의원이 의견에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뜻이었습니다. 예. 도민이 2년 동안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내린 거를 그 이상이 아니죠. 이게 최고의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행안부에 우리 주민투표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저는 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뭐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예. 게 도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해보고 주민투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분의 이게 이 하나로 그동안의 매몰비용,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계속 도의 입장을 예. 물어보고 보완 요구를 계속하고 예. 있습니다. 어느 게 맞냐. 근데 아마 도에서 계속 입장을 계속한 입장을 제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이렇게 연내나 내년 초까지 입장이 정리되면 예. 마지막까지 저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이거에 대한 고민이 뭐 재왕적 도지사 권한을 돌려주자 그리고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겠다는 민주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오영훈 지사도 이제 공개 석상에서 올해 중 주민투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체제와 관련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좋은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조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시작은 연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영훈 도정이 준비하는 2026년 제13대 인선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로 출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예산에서도 봤듯이 행정체제에 대한 뭐 조직 용역이라든가 지방 재정 분배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안이 또 올라왔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막 도지사님을 또 이제 도정에서도 아마 마찬가지고 이제 어차피 2030년 이게 도정의 과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예. 이제는 이게 예. 마무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분권 이게 지방자치 기초 설치 준비단 예. 그 예산만 하더라도 한 20억이 넘더라고. 예. 거기에 인건비 예산은 빠진 예산이거든요. 뭐 이런 거 하면 4-50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생기는데 전혀 우리가 결론도 안 나는 내용 가지고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한테 좀 걱정을 풀어드려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숨바쁘게 달려왔다. 맞죠. 그리고 네. 어느 순간 이 도민적인 합의를 정리할 때 끝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됐다.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정의 입장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내년 초든 그때쯤 주민투표를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네. 근데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도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원래 예산 내년 예산에도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민투표라는 큰 주제로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기술적인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구역이 정비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 구성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 교부세를 어떻게 나눌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투입만 탁 이루어지면 탁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준비 과정을 계속 하면 할수록 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나 도정은 더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리고 도민적인 합의를 얻기 위한 노력도 물론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예산안이 있는데 연내 주민투표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가야 2026년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그 과정, 용역 과정이 과연 지금 다음 해 예산에 적절하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마 또 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다룰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지방정부의 이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가다 부다 아니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결정하는데 도정에서도 설득을 통해서만 무조건 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게 안 된다 싶으면 B플랜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B플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실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서 이게 나올까 말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남근 의원님하고 같이 한다면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덕과 경험을 가진 분이시구나 해서 나왔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의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왔고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심사라든지 추경, 기타 활동에도 열심히 하고 또 도민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작지만 강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근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의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강철남 위원장님하고 또 오늘 이런 여러 자리를 갖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고 뒤로 갈수록 좀 약간 또 좀 거친 주제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예산안이 지금 도의회에 제출된 이상 도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쓰였는지 과연 이게 도지사 예산만 들어가고 나머지 민생 예산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예산인지 세세하게 밝혀서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나마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진짜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고맙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산심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제주도의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